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만장일치로 국가주석과 군사위 주석에 재선출됐습니다. 3연임으로 중국 역사상 처음입니다. 단 하나의 이탈표도 나오지 않아서 절대 권력을 다시금 확인했는데요. 이로써 시진핑 1인 장기 집권 체제는 더 공고해졌습니다. 황정민 기자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연임을 확정한 순간 기립박수가 터져나옵니다. 투표 인원 2,952명. 집권 2기 때처럼 반대나 기권표 하나 없이 시진핑이 국가주석과 군사위 주석에 재선출됐습니다. 이로써 당군정을 모두 장악한 시진핑은 마오쩌둥 이후 전례 없는 1인 장기 집권 시대를 열었습니다.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노력 奋斗 宣誓人 시진핑. 중국은 2018년 헌법에서 연임 제한 규정을 완전히 삭제하면서 시진핑의 장기 집권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투표도 기표소 없이 사실상 공개적으로 치러졌고 시작 2시간 만에 모든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외신들은 공고해지는 중국의 1인 독주 체제가 미국과의 강대강 대치를 더 통제 불능으로 치닫게 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국회의장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에는 시진핑 그룹인 자오러지가, 국가부주석에는 상하이방 출신 한정희, 역시 만장일치로 선출됐습니다. 경제정책을 총괄한 리커창 총리의 후임으로는 내일 리창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 확정됩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